잘 우려낸 육수에 100% 수제 대왕 만두를 그대로 투하. 그래요. 파와 달걀을 황금 비율로 섞어 빙 둘러주고 이제 만두가 익기만을 기다리면 끝. 선배님은 일하신다는데 오늘 일찍 퇴근하신 거예요? 아, 이 시간에 항상 들어와요. 예, 낮에 무슨 일 하시고? 낮에는 그냥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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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지? 진짜? 봐봐, 봐봐. 잠깐만, 잠깐만. 줘 봐봐. 아저씨 줘 봐봐. 잠깐만, 이거 봐봐. 오버 너무 낭만적이다. 울 엄마 작가. 뭐예요? 아, 소설 작가예요? 아, 그냥 웹소설. 아, 웹소설이요? 이럴다니까. 형 웹소설 읽어나 봤어? 어떻게 떠났는지 몰라. 근데 뭘? 어? 그 외부로만 보는 거예요? 아, 책으로 나온 것도 있기도 하고. 이제 유명세를 타면 출판사 같이. 아니 근데 얼마나 근무하셨어요? 예전에 이제 은행 다니다가요. 네. 그만두고서 우리 집에서 좀 쉬다가 취미삼아 시작했는데. 아, 은행 다니시다가? 예. 아, 저희 어머니가 국어국문과 출신인데 예. 어머님 일기를 예전에 몰래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. 엄마가 소설을 쓰신 건데 그게 우리 얘기인 줄 알고 막 아버지가 막 두집살림하고 막 막장 드라마를 쓰신 거야. 일기에. 아, 엄마 나름대로 소설을 썼는데 근데 난 그게 우리 집 얘기인 줄 알고 펑펑 울었어. 우리 삼남매가. 아, 놀래지.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. 모든 게 창작은 아니었다. 모든 스토리가 창작은 아니었다. 그렇지. 아 근데 어떤 소설 쓰세요? 예를 들면 멜로 아니면 뭐 스릴 아니면 로맨스. 로맨스 좋죠. 그러면은 저기 동서분은 형님의 웹 소설을 읽어 보셨겠네요. 아 파장이 큽니까 지금 방송 나가면? 아무도. 아 파장이 크대. 그러면 아니, 이게 아니, 작가님의 아니. 사이즈가 크니까 이거는 아니.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예요. 그럼 공개하시죠. 아, 작업실 어디입니까? 아 멀지 않아요. 예, 아이 근처에 오이동에. 소박공원 지나서. 아 바로. 그 작업실에 거기에 직원분들도 다 같이 아니요, 아니요. 혼자서. 그냥, 예, 예. 와, 야 그러면 혼자 좋으시겠다.